우리가 모신 인물이 있습니다. 네. 고려를 처음 건국한 이분은 누구일까요? 아, 태조 왕건이요. 물론입니다. 예. 네, 잘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왕건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로 호족이라 그래서 지방 그렇죠. 세력들이 지방 세력들. 지들이 각각 왕 행세를 하니까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어. 약간 바지사장 느낌으로 자, 그런 거잖아. 신세계 영화 보면 2인자를 위해 올린 그런 느낌. 왕건 태조 왕건을 바지사장님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요. 자, 그러면 왕건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네. 아예 제거하거나 힘이냐. 아니면 내 편으로 만들거나 만드는. 근데 왕건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약간 유반장님 스타일. 시끄러 만들자. 그렇죠. 일단 무조건 시끄러 만들자. 그리고 보세요, 우리 안 버린 거 봐요. 웬만하면 버리거든요. 웬만큼이면 버리는 카드들이에요. 그걸 안고 가잖아요. 그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형 하차한다는 거 다 말리고 해서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야, 그 얘기를 뮤지컬 때 끝내. 그만해라고. 이제 뮤지컬 때 끝내. 잘한다. 끝냈어? 가장 확실히 식구 만드는 게 뭐예요? 결혼! 그렇죠. 정략 결혼입니다. 이게 대표적.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 호족들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결혼했습니다. 공식 부인 29명. 전국구죠. 전국에 번져 있었어요. 우와. 어메, 그럼 자식을 두 명씩만 놔도 엄청나죠. 야, 형은 더 했죠. 네. 아니, 이건 날라 달렸네요. 완전 달랐는데. 이 반장님. 아, 혼자 원하고 바랐던 걸. 안정을 위해서. 그치. 선택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아, 이건 뭐 안정을 위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 재석이 형.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재석이 형의 별명은 왕건.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아, 문화유산입니다. 고인돌. 이야! 아니요, 와, 대단하세요. 아니, 근데 고인돌이 진짜 많이. 네, 세계에서 정말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 분포되어 있는데, 이 고인돌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얼굴을 이렇게 한번 이 턱에다가 한번 받쳐보세요. 네. 야, 우리 셋이 뭐 하는 거야? 아, 이만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건 뭘 하신 거예요, 지금요? 거의 그냥 괴고 있다. 네! 뭔가를 받치기 위해서 돌을 받친다. 고여있는 돌. 고인 돌. 대로 의미로 옛날 전쟁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안을 해요. 나 쳐들어가겠다. 진짜? 너 조국 맞힐래? 조국 맞힌다고 하면 그냥 전쟁 안 하고 끝나는 거야. 아, 조국 맞힐게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뭐라고 하냐. 폐기와 기상의 민족 아닙니까? 구부려가. 어, 오케이. 컴이 와봐라. 백만들 쳐들어온 거야. 백만이에요. 이때 어떤 그 중국의 장군은 그게 누구야? 그게 바로 우중문이에요. 나 우중문은 처음 들었는데 우중문은. 이 전쟁을 해서 질 수밖에 없었어 사실. 우리 을지문덕 장군이 계략을 써요. 어디서? 탈수라는 곳에서 그 물을 갖다 댐을 딱 폭파시킨 거야. 조선 전기를 빛낸 성군. 찬란한 업적의 세종대왕. 조선 후기를 빛낸 성군입니다. 라이벌이죠. 조선 전기의 성군이 세종이다. 정조! 아! 그렇지! 오, 나 처음 들어봐. 정조가 누구시지? 몰라, 정조? 이산! 드라마 이산! 정조, 이산. 그러니까. 이서진 네. 형이 정조 이서진. 역할이시죠. 자, 누군지 알았죠? 그 다음 네. 뭐를 알아야 된다? 업적. 업적, 그렇지! 아씨, 빨라요. 아, 저렇게 하는 건 있는데. 예전에 몰수 받은 그런 적도 있었었어요. 아, 언제요? 초등학교 때. 아, 세종대왕의 대표적인 업적 뭐가 있습니까? 훈민정음이죠?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는데 훈민정음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타고난 지니어스가 세종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로다 보니까 그 밑에 신하들은 어때요? 피곤한 거예요. 쥐잡듯이 하는 거 신하를. 퇴근을 안 시켰대요. 오늘 저녁에 그걸 해요. 이야, 이거 완전 마음에 와닿네. 아이디어 회의. 뭐야! 아이디어 회의 하자. 지금 막 여기 막 난리 나. 이야, 이 유반장, 진짜 예능계의 세종대왕님. 네. 네. 박수 한번 쳐드려요. 태어나셨던 천재. 그 다음에 이제 정조 임금님 업적 같은 경우는 뭐 너무나 유명합니다. 화성. 화성, 수원에 있는 화성. 아버지가 누구예요? 영조요. 그게 할아버지예요. 아, 할아버지. 아! 무슨 세자? 죽었어. 사도세자. 사도세자. 슬픔을 애도하는 세자. 아, 모르겠어. 이게 기운에 또. 이게 조선 후기에 들어봐, 이게 또 마음이 영조가 있어요, 영조. 옛날에도 당이 있었어요. 그걸 붕당정치라고 해요. 붕당정치. 붕당이 무슨 뜻이에요? 예. 같은 뜻을, 붕! 같은 뜻을 지닌 사람들이 머리 아프지기 시작했어. 당을 이룬다 이거죠. 뭐 노론과 서론 뭐 이런. 그렇죠. 그래서 영조한테 달라붙은 게 노론들이었고 요 영조 아들이 사도세자. 아하.
요 사도세자한테 달라붙은 게 소론이에요. 그 노론 소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분당 정치로 악담을 하는 거야. 아들이 이상하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 들어봐요. 그래서 늙음하게 화가 나가지고 쌀 담는 뒤주가 좋아. 그래서 쌀 뒤주에다가 사도세자를 집어넣고 닫아놓고 일주일 뒤에 꺼낸 거예요. 벌을 내린 거지. 문 열어봤더니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네. 그거는 사실 본인이 알게 설마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자신인데. 근데 그게 맞는 게 죽은 다음에 부친 이름이에요. 사도 슬픔을 애도한다. 아 사도세자. 그래서 사도세자구나. 근데 사도세자의 아들이 있었으니 얘가 이산이에요. 여기 있는 요 노론 입장에서는 요 이산이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자기 아버지 죽인 그렇죠. 사람이 노론인데. 네. 그러니까 이산을 죽이려고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자객도 보내고. 넌 누구냐? 네가 죽여야 할 동고 이산이다. 잠에 잠을 못 자는 거야. 자객이 올 것 같으니까 새벽 닭이 울 때까지 잠을 안 자. 밤마다 자객이 오는 게 무서우니까 살라고 했구나. 그래서 천재가 된 게 정조. 야. 근데 여 죽으려고. 그렇죠. 세종은 타고난 천재. 정조는 후천적. 환경이 만든 후천적 천재. 그렇죠. 불국사를 한번 가볼 텐데. 네. 다 봤다. 10원짜리. 까타분 석가열애. 세계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 무정강 다란이. 네. 황룡사 9층 목탑의 높이는. 그게 불탔잖아요. 그게 언제 불타죠? 그게 건조할 때 그러지 않았죠? 건조. 슬랙탐 시켜요. 선생님 신사유람단이 그 전이죠. 조선통신사 전. 아니 신사유람단은 조선통신사 이제 이후에요. 이후. 이후에요? 이후. 훨씬 더 이후. 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했다. 왜냐면 나는 조선통신사가 신사유람단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조선통신사는 우리가 문물을 전달해 주는 거고. 어. 신사유람단은 우리가 문물을 전달하는 거. 이 차이예요. 아주 간단해. 자 근현대사에 모실 첫 번째 인물. 곧 고종. 고종. 그렇죠. 고종 임금님. 아, 나왔지. 우리 고종 황제께서는 대한제국을 만드시고 칙령 41호를 발표하시면서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천에 공포하신 이분이 우리의 고종 황제이십니다. 예! 독도가 우리 땅임을 만천하에 선포. 그러나 참 역사는 비운으로 흘렀죠. 그래서 러일 전쟁 도중에 1905년에 을사조약 들어보셨죠? 네. 그때가 을사년이거든요. 네? 을사조약 들어왔어요. 네. 이때 우리나라가 외교권을 뺏겨요. 이또 히로부미. 히토부미. 네. 아, 나 히또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이또 히로부미. 안중근!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임진왜란 연도. 몇 년도? 159. 159. 너무 잘한다. 잘한다 지금. 아, 그렇게 된 거야. 본능적으로. 고유드미 히데요시가 이제 그 임진왜란 때 죽어요. 여러분으로 죽죠. 여러분으로. 이거! 일하시 아니 마세요. 이거! 이 순신상 이러면서. 아. 회란 때문에. 3.1운동은 가장 탄압을 덜 받는 계층이 주도했겠네. 누가? 종교인. 그렇지 종교인. 근데 3.1운동이 원래 처음에 폭력이었을까요? 비폭력이었을까요? 비폭력이었어. 이또 히로부미를 찾아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상징. 누구? 김근 선생님! 그렇죠. 아버지! 독립운동가의 아버지! 그렇죠. 3.1운동의 꽃! 자 이제 유형 그 문화유산들 봤고요. 예. 자 이제 무형 문화재. 예,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도 아리랑 굉장히 많이 그래? 있습니다. 아리랑 네, 이것도 예. 아리랑이 무형 문화재잖아. 네 맞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예. 이것도 지정이 됐어요. 아~ 이게 아리랑이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바로 이 한국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유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근데 아리랑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근데 왠지 아리랑 하면 그 아리 물도 우리 아리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무형의 그런 문화 유산들이 예, 아리랑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그게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종아리가 정말 아리니까. 생각보다 되게 웃음이 해프시네. 아니, 저는 재밌어요. 주황색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이거. 안경 써도 주황색이고. 주황색 주나요? 되게 좋아하는데. 완전 좋아하는데. 지금 되게 갖고 싶겠다. 막 과시욕 같은 거 있어요? 나를 좀 반대해 주길 바라고. 인정해 주길 바라고. 좀 뭐.